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성문대학교에 재직 중인 이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학교에 특히 재직 중이신 교수님들께서는 공감하시겠지만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학령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서 특히 한국어 교육에 저는 그동안 네, 계속 강의를 해왔고 또 지금은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사를 해외 초중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 지금 이번에 연구한 부분은 영어권 학습자와 일본어권 학습자 그리고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애라는 조사를 어떠한 오류를 일으키고 그런 사용하는 양상이 어떠한가에 주목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하는 순서는 발표 순서는 오늘 이런 순서와 같고요. 먼저 서론입니다. 한국어는 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이유가 바로 한국어의 교차어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교차어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국어에서 조사와 어미에 해당하는 그 역할 때문인데요. 가령 우리가 뭐 그냥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맛있는 밥을 먹었는지 또 맛없는 밥을 먹었는지 그 뒤에 또 앞에 이렇게 붙은 조사와 어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 한국어 조사에서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오랫동안 유학생들을 가르쳐 보니 실제로 많은 오류를 일으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어서 학습자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석할 대상은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있는 공식 기관인데요. 국립기관인데 이제 국립국어원에 들어가 보면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석박사 과정일 때만 해도 저희 학문이 신설학문이다 보니 이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대학원생들도 늘 지도하면서 참 세상 좋아졌다. 나 때는 이런 거 정말 하나도 없어서 직접 학습자들에게 실험 데이터를 구축하고 또 직접 이제 인터뷰를 해야만이 그 대상, 분석 대상이 주어졌는데 요즘은 이렇게 국립국어원의 나눔터에 오류 주석 말뭉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석할 대상은 모어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은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 게 아님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언어권을 확대를 해서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베트남어권과 러시아어권까지 함께 지금 현재 상태는 더 확장을 하여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수집 기간은 2015년에서 22년 정도로 이제 기간이 되었고요. 대상은 이제 국내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학습하는 학습자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이 해외에서 학습하는 학습자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세종학당이라고 해서 해외 각국에 이제 한국어를 공식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국가 수는 이제 146개국, 언어권 수는 101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그 균형성 부분에서는 조금 다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학습자마다 이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언어권은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선정하게 된 이유도 가장 많이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유의미한 결과를 좀 살펴볼 수 있고 사용 양상을 제대로 볼수 있는 언어권이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류 주석 말뭉치 어절 수는 이렇게 갔고요. 말뭉치 표본 수는 7,71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류 판정을 하는 기준이 중요한데, 이제 그 기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조사만을 분석을 해서 오류 여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 특히 부사격 조사에 한정을 해서 문법이나 어미, 어휘, 발음 등은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면, 영어권 학습자가 3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킨데 그 여자가 한날이 없어졌다라는 문장에서 보면은 이제 지켰는데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땅이 안 되고 두 번째. 코더 1971이라는 코더 학자에서 문법적 기준에 따라서 의미적 형태적으로 완전한 문장은 또 제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그림은 휴게실에 있어요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제 제외를 했고요. 세 번째는 애 의미 오류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은데 특히 이제 생략하는 경우는 우리가 구어에서는 문어가 아니라 구어에서는 다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생략도 허용을 했고요. 또 학습 단계라는 거는 초급, 중급, 고급이라고 해서 소위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이라는 거에 1급부터 6급까지가 있는데요. 그런 이제 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문장은 이제 오류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류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형태적 오류, 의미 오류, 기타 오류 등이 있고, 그다음에 목표 조사 오류로는 의미 오류가 있는데요. 먼저 철자 오류는 한국의 명품 소비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얘를 잘못 쓴 경우, 그다음에 장유유서를 느낀 곳은 지하철이나 버스 안. 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때는 서술격 조사 이다를 써야 되는데 에다라고 하는 경우 옛날로라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제 유사한 기능으로 이렇게 혼동도 많이 합니다. 그다음 의미를 잘못 인식한 경우 제 고향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고향에 그다음에 처가 3일까지의 가족 친척들이 그러니까 3일까지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첨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이렇게 이거를 한언 오류 판정 불가 오류는 아버지 일이 필요한데 일에 출장 가다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 유사한 기능으로는 호텔에서 애화에서도 사실 굉장히 오류가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취직할 수 있도록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방학에서 네, 여기도 애화에서 의미를 혼동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초급 단계에서 애화에서를 구분을 할 때에는 어디 어디에 가다, 어디 어디에 오다, 어디 어디에 다녀오다 같이 이동 동사와 함께 즉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형태로서 기억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의미 분류. 아까 이제 학습자들의 대표적인 어떤 오류 양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그리고 한국어 교육 문법. 이두 가지 문법 이론서는 한국어 교육계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론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조사 의미에 따라서 에에서 으로에게 와과.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이제 초급 단계에서 학습자들에게 학습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용률이나 오류율 산정하는 경우는 이렇게 사용 빈도, 그러니까 전체 조사 사용 빈도를 이제 옷으로 잡고 그 위에 이제 특정 의미 사용 빈도 해서 퍼센테이지를 이제 산출해 냈고요. 그다음에 전체 오류 빈도는 어떻게 되는지, 애의 전체 오류 빈도, 그다음에 해당 유형, 아까 각각의 뭐 환원이라든지,
다음에 첨가라든지 그 각각의 오류 빈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사용수 대비 오류수는 어떤지, 그 다음에 TP의 올바른 사용수와 TP 오류수 합쳐서, 그 다음에 TP 오류수 곱하기 100 해서 이렇게 각각 오류 양상을 산출해내는 방법의 양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양상을 살펴보니 존재 위치, 네, 존재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간, 목적지, 대상, 비교 기준, 이유, 원인, 관용적 표현, 단위, 도구 수단, 전체 도구 수단 이런 순으로 나타났고요. 전체의 이제 오류 같은 경우는 22.82%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존재 위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어디 위에 라든지 또는 내가 학교에 있다, 강의실에 있다 이런 식으로 존재 위치 부분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학습자들이 조사의 주요 의미로 인식해서 자주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도구 수단 단위 사용 비율이 가장 낮았다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구 수단 같은 경우는 단위 의미가 사용되는 맥락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저희는 살펴보았고, 또 한국어 문법서에 그 각각의 의미가 제시되는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미리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혼란을 주는 부분이 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지 않았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초급에서의 존재 위치, 시간 의미 사용이 가장 높게 학습자들이 학습을 하는데요. 시장에 사과와 바나나가 있어요. 이게 중국어권, 그 다음에 명동에 옷가게가 있습니다. 일본어권이고요. 저는 7월 10일에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도에 갔습니다는 아까 애 생략은 우리가 오류를 보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뺐고요. 이렇게 해서 이 시간 의미 사용을 가장 많이 했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사용 양상 부분 에서요. 속달도가 높아질수록 조사에의 이제 대상 의미 사용이 좀 늘어났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 가족의 4명입니다. 은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과자에 과자를 샀어. 그런데 사람에게 사람에게라고 해야 되는 애고요. 결심과 의지가 있으면 사람은 술을 마시는 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일본어권 중급 학습자였습니다. 다음에 조사에의 이제 의미 사용률을 이제 차이가 붙어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는데, 우리는 학생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기로 했다. 이 부분에 이제 학생 식당에라는 거, 아름다운 차 박물관에 한국의 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중국어권은요. 대상 의미 사용률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아버지의 생신 선물을 부모님댁에 보내드렸어요. 저는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 의미 오류가 가장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기타, 그 다음이 형태 오류인데, 기타 오류 중에 절반 이상이 첨가하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오류, 그 조사를 더 쓰는 것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오류 중에 환원 오류는 명사가 사용돼야 하는 자리에 애를 사용한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페루 유학에 즐겁게 지냈다. 페루 유학 이제 하는 동안, 유학하는 동안이라고 해야 되는데 영어권 학습자고요. 형태 오류 중에 철장 오류가 비교적 또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우리 반에 반보다 친해요.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일본어권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이긴 했지만 언어권에 관계없이 사실은 이제 학습자들이 많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오류뿐만 아니라. 그래서 의미 오류, 기타 오류, 형태 오류 순서고, 한국 교육 현장에서는 의미 기능을 가진 조사들을 좀 변별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 교수를 해야 하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런 좀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기초 연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사격 조사에
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미가 존재 위치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어 일본어 또 한국어 중국어의 의미별 용례가 어떠한가를 비교하여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좀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인식하도록 한 것이 우리 한국어 교원들이 알아야 할 이론이고 또 먼저 아 이런 부분을 인지해서 학습자들을 교육을 해야 한다 부분을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는 애와 다른 조사의 의미를 변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의라든지 그 다음에 에서, 집에서 가요라든지 애와 에서, 의와 애가 가장 변별하는 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계점은 기존의 대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배경을 좀 분석을 하였고 아직까지 조금 더 언어권을 확장하고 있는 단계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자의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오류 양상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언어권별로 특히 더 변별성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더 도출할 계획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